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 릴레이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쯤 되시면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개장하고 1시간 뒤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 어떤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까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신 종목, 저희가 알려드릴 10가지 종목을 쭉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두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꿀조합 두 분이 함께 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또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을 5개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는 KG 이니시스와 우리손FNG, 두산밥캣, 하나금융지주 FNF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은 LG화학, 키다리 스튜디오, SK텔레콤, 엔투텍, 텔레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보시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이 종목 조금 더 궁금하니까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소개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피드 종목 10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 종목을 90초 안에, 1분 30초 안에 빠르고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신 것들을 함께 댓글로 확인을 해보면서 더 자세하게 파보고 마지막에 종목 전략, 뭐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볼까요? KG이시스, 네, 전자결제 KG이니시스. 관련된 기업이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다시 좀 확산 기로가 좀 있고, 오늘 좀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을 선정한 것은, 뭐, 그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일단은 지금 사용 중지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간 코로나에 대한 뭐, 우려감들이 좀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도 어떻게 보면 나스닥에 올라온 게 그런 것의 반사 이익인데,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뭐, KG이니시스 충분히 수혜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고수익 가맹점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비대면 그 거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는 의료 시장에서 진출해가지고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 다양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까지 좀안 좋았던 게 KG이니시스가 뭐 버거킹이라든지 KFC라든지 이런 회사를 인수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 수익성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도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턴어라운드의 개념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약간 신고가 패턴을 좀 가고 있다라는 거. 원래 대장주는 NHN 사이버 결제인데 KG이니시스 같은 경우가 신고가 패턴을 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좀 매물 부담감도 좀 없지 않을까 생각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일 충분히 공략 가능한 가격대다 생각하고 4, 있습니다. 3, 2, 1,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창희 대표님이 KG 이니시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KG 이니시스 전자결제,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시 좀 수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KG 이니시스 오늘 흐름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또 바로 정태근 팀장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스타트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제가 앞으로 원고 좀 빨리 좀 드리도록 할게요. SK텔레콤이 아니라 하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 일단은 특징주로 좀 꼽히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2%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4만 천원 부근에서 횡보가 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위쪽이 될지 아래쪽이 될지 방향성을 잡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실적 예상치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가이던스 280억을 120억 정도 상회하는 부분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1000%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스 에어로스페이스 정도였던 그 기업이라면은
3% 정도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 그러니까 위성사업과 상당히 연관성인데 그쪽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테크인이라든지 정밀기계 사업 이쪽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잘 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테크인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의 사업이 계속해서 호전을 보이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북미 사업이 호전을 보이게 되면서 영업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기업들은 마진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베트남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 부분들이 이 원가 절감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일단은 마진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멘텀은 일단 실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일정 모멘텀으로 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위성 엔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항공 테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마지막에 빠르게 아주 속사포처럼 급하게 끝냈습니다. 급하게.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두 분이 KG 이니시스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아까도 10가지 종목을 미리 한번 보여드렸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댓글, 유튜브 댓글이나 샵3772번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마지막에 그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이 우리 두 분의 승패를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와 확인해 볼 텐데 세 번째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우리 선 FNG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스타트 해볼까요? 저는 뭐 종목을 좀 빨리 드리기 때문에. 네. 네. 준비하시 편하실 텐데. 네. 어찌됐든, 뭐, 어저께죠.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상황인 것이죠. 네. 하지만, 어쨌든 뭐,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산주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위축된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돈육이라든지 뭐 육개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매개 좀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 FNG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돈육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그 그 돈육 그 시세표 본다면 선물 시세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본다면 올해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식 수요 같은 경우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약간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은 단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그걸 이제 약간 잡아먹는 양봉이 출현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 충분히 지금 가격대도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손 FNG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다 결정을 내렸는데 너무나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빨리 보내주시는 우리 유창희 대표님. 하지만 이제 조금 천천히 보내주셔서 좀 난관이 있었던 정태은 팀장님. 두 번째 종목 네. 뭘까요?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요? 네. 이번에 그 분쟁 이슈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이 너무나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하고 에코프로뱀을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지금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폭스바겐 쪽으로 납품을 좀 진행할 건데 이번 분쟁으로 해서 폭스바겐에 대해서요 일단 신뢰가 좀 많이 깨졌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어깨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든든하게 GM 쪽으로 일단 납품처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G화학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든 어쨌든 미국 내 바이든이 전기차 비중을 향후에 완성차 대비 25%까지 늘린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들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밑바탕 좀 깔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냐 LG화학이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2조원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합의금을 일단 SK이노베이션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이긴 하지만 일시막이 이 자금을 받게 되면서 이 자금이 어떤 유동성 확보 측면도 있을 거고, 앞으로 투자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네시주 쪽에 일단 공장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그 배터리 생산 용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자꾸 SK에서 이노베이션을 좀 디스하는 것 같은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거든요. 근데 LG화학은 어쨌든 흑자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에 자꾸 네, 마지막에 조금 자꾸 좀 더듬으셨지만 네. 아까 뭐 제가 뭐 정태현 팀장님 이게 늦게 보내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빨리 보내주셨는데 또 실시간으로 종목을 좀 반영하고 싶으셔가지고 한번 체인지를 바꾸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저 한번 제가 케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LG 화학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밥캣 선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최근에 보면은 두산 밥캣이든 두산 인프라코든 현대건설이든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인프라 투자라는 이런 이슈가 한번 나온 다음에 아직 뭐 미국에서 법안 통과라는 이런 게 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뭐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도 준비하고 있고, 뭐 중국, 우리나라도 내용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뭐 인프라 투자,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두산 바켓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계속 자국 기업, 자국 생산 이거를 되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두산 바켓은 한 70%가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이런 어차피 이 회사는 그 미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슈, 미국에서의 어떤 자국 기업 보호 이슈에서도 뭐 두산 밖에서 불리할 건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보신다라면 네. 꾸준한 매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산 인프라코나 어떤 현대건설 대형 이런 중장비 쪽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산 밥캣을 유창희 대표는 세 번째 종목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이 스피드 종목 10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당 시간 제한을 좀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가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문자로 보내주신 더 알고 싶은 종목, 매수가나 뭐 손절가 이런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저희에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에 저희가 승패를 가려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몇 개의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뭐죠? 세 번째는 키다리 스튜디오,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OTT 관련해서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영상 OTT뿐만 아니라 웹툰 쪽도 상당히 경쟁이 가열이 되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으로 지금 웹툰 업체들의 인수를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최근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북미 쪽 웹툰 플랫폼 업체의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수를 하게 되면은 북미 쪽까지 해외까지 일단 영토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카카오 플랫폼의 컨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웹툰 업체 중에서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이라든지 국내 쪽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레진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국내와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북미 쪽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북미 쪽의 강점인 레진 엔터를 인수했다라는 것들은 카카오와 어떤 노선을 같이 한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프랑스 자회사인 델리툰 같은 경우도
쪽에도 연매출이 100억을 넘어가게 되면서 일단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웹툰 쪽에서 계속해서 강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쪽은 에이스토리를 좋게 보는데 웹툰 쪽은 키다리 스튜디오 이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프랑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맨스 쪽 이쪽이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데 레진을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성인물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컨텐츠물이 어떤 영역이 확장된다는 부분들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이제 역시 정태근 팀장님 투머치 토커의 본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씩 오버가 되고 계신데 와 좋습니다. 네. 열정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네 번째, 유창희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네 번째 종목 뭐죠? 네, 하나금융지주 선정해 봤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네, 뭐 핵심만 집어서 말씀드린다라면. 네. 어쨌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군의 테마가 약간 인프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코로나, 뭐 이런 경기 회복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은행이죠. 은행업을 주로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슈는 금리입니다. 어저께도 뭐 미국 국채금리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늦어도 5월 중순 정도가 된다라면 금리 이슈 다시 나온다. 그러면 뭐 1.8에서 뭐 2%대까지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주들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은행주들은 작년에 실적 좋았어요.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것 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모든 은행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금리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가장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은행 그 주가 상승 탄력도도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횡보세를 보여준 건 약간 금리 이슈가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 횡보를 보여주죠. 근데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4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한번 금리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 저는 관심 있게 보면서 좀 비중 일정 부분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초를 남겨두고 딱 시간을 맞추셔가지고 알려주셨습니다. 금융주들을 다시 좀 살펴봐야 된다. 금융주의 추세가 앞으로 계속 네.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이러면서 뭐 댓글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앵커와 유 대표님에게 괜히 구박받은 정태근 팀장님 우시는 거 아니죠? 저희가 구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구박한 적 없습니다. 구박한 적 없죠. 구박하는 거 없고 저희는 친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네. 종목도 기대를 해볼게요. 네 번째 종목은 뭐예요? 갑자기 제가 콩쥐가 된 것 같네요. 아닙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일단, 네 번째 종목은 에투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유창희 대표님도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백신 쪽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에서 나오는 백신을 가장 좀 신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화이자라든지 산업비 GSK 이쪽도 상당히 좋게 좀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28.2%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감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확진자 수 7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문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지금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생소한 종목 엔투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모더나 관련된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모더나가 지금 그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지금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심사가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급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뭐 급등이 나오고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우상이 좀 낫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더나 출신의 그 창임 멤버 랭거 박사를 사내 이사로 영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큰 폭의 급등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코로나가 또 확대가 되고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증가가 되고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모더나 관련주인 엔터텍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엔투텍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오늘 새벽에 뭐 존슨앤존슨 이 백신이 네. 또 혈전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모더나에서 재빨리 또 올렸더라고요. 재빨리 자기네들은 2차까지 맞으면 90%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네. 재빨리 또 그 자기는 물량도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거기도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이 기회를 오히려 모더나가 치고 나가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모더나 백신과 관련된 엔투텍을 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늘 그렇듯이 10개를 다 못했습니다. 네. 8개 정도까지만 일단 늘 평균적으로 8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이름을 바꿔야 되나, 8시에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얘기해드리고 싶어도 종목을 빨리 얘기해드리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네. 댓글이 올라오셨습니다. 시청자분이 올려주셨는데 우리 손 FNG의 매수가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올려줬어요. 민영불사조님께서 우리 손 FNG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알려주신 네.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금 더 신뢰를 드리면서 네. 저는 지금 가격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2,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은데 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격대 2,500원 초반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한 2,700원, 8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민영구사조님이 알려주신 이야기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손 FNG에 대한 매수과 목표가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피드 종목 10 이야기 나눴는데 유스탁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 10개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